빙수집을 찾았어요. 아, 맛있겠다. 연휴 첫날이에요. 오늘의 아침이에요. 엄마한테 요청한 간단 토스트. 아침에 네 조금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 그거 예예 그거 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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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를 주문했었는데 만주랑 오란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어요.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목욕하고 삐진 이브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맛살 계란국. 뭔가 끈적끈적한데 굉장히 매콤하고 엄청 맛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열무 비빔국수예요. 엄마가 만든 이 양념장을 남편이 엄청 좋아해요. 요리 하나도 못했던 엄마인데 사위사랑은 장모예요. 열무김치는 시어머님께서 해주신 거. 김치는 엄마가 못 담그셔가지고 어머님께서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셨어요. 남편이랑 밥 먹고 드라이브 할 겸 잠시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픈카 타고 남편이랑 드라이브 하려고 해요. 남편이 커피 사러 가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늘은 추석 당일이에요. 저희 시댁은 제사나 차례 이런 거는 따로 하지 않고 음식도 따로 하지 않아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만 한끼 하고 저희
저희 부부끼리 시간 보내라고 어머님께서 얼른 왔다가 가신다고 서울 지금 오고 계세요. 그 전에 아버님을 모신 서울에 있는 절에 잠시 들려서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어머님하고 남편이랑 식사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오려고 해요. 저희 친정 엄마 아빠는 여행을 가셨어요. 저도 임신 중만 아니면 여행을 가면 좋은데 임신 중이라서, 그리고 제가 요 며칠 컨디션이 아주 좋진 않았거든요. 이제 만삭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절에도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냥 쉬라고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제가 몰래 준비 중이에요. 어머님께서 서울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늘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진짜 저희 어머님 너무너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머님 뵈러 가야 돼서 얼른 준비를 하려고 해요. 결혼기념일로 남편이 선물해준 켈리 미니 들고 나왔어요. 귀여워. 어머니 제 친구 같은데요? 친구라 해도 믿겠어요. 피타이저로 육회가 먼저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상으로 다 준비해드리고 식사가. 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육회래요. 배부르시죠? 절밤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반얀트리 회원식당 추석 음식이에요.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어머님한테 따로 드리는 용돈이에요. 보지 마요. 감사합니다. 누구 아무 관이 아니에요, 어머니. 안 돼요. 아니 아니 누구 안 돼요. 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은 누구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님은 누구세요? 받아주세요. 아니 아니 어머님은 누구세요?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따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안 돼요. 안 돼요. 두 개 하나면 섭섭해요. 하나만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저희 부부가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돈 벌어 엄마 다 줘요. 그러면 한 번인 거죠. 안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항상 배려해 주시고, 사랑 주시고, 어머님 덕분에 진주도 잘 크고.
사실인데 한마디 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의 룩이에요. 귀여워. 버버리 자켓과 바지는 뭐죠? 뭔지 모르겠대요. 디올인가? 저희 커플 슈즈. 남편이 찾아준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쁜 하늘. 진짜 너무 예쁘다. 맑고 쾌청한 저희 결혼식 때 하늘이 이랬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점심 먹고 제가 더 계시다 가시라고 막 졸랐는데 저 힘들까봐 얼른 가신다고 하셔서 방금 인사 나누고 헤어졌어요. 저희도 이제 주차장에 와서 올라가서 좀 쉬려고 해요. 집에 와서 저는 일할 게 있어서 조금 일하고 한숨 자려고 해요.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맛있는 과일과 두 손으로 받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맛있겠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아가씨,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나물들.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남편은 항상 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함께 같이 음식하려고 해도 귀하게 키운 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친정엄마가 태어나서 처음 담궈본 양념갈비. 이거는 시어머니 표 양념갈비 대결이에요. 저희
있는 시댁 가족분들은 제가 시댁 가서 물컵 한번 못 닦게 항상 배려해주세요. 귀한 집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배려해주시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자다 일어났어요. 이브가 졸렸다고요. 선선하니 시원한 가을바람 노곤노곤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바람 선선해서 너무 좋다, 그쵸? 아파. 비빔밥 양념갈비 먹었는데 자다 일어나서 먹어가지고 영상은 못 찍었어요. 아니 우리 먹은 거 비빔밥이랑 비빔밥과 양념갈비가 비빔밥 양념갈비네요. 비빔밥과 양념갈비 생선 이렇게 먹었어요. 후식으로 과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임산부는 발을 세게 못 주무르다 보니까 발하고 이제 자궁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를 자주 받아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받는데 발은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살짝살짝 엄청 거의 압이 없이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서 남편이 자주 주물러줘요. 아이고.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응? 아이 신나. 출산이 많이 안 남아서 다음 달이 출산이라서 남편이랑 이것저것 구매하려고 서재방에 들어왔는데 이브가 따라 들어왔어요. 한 자리 차지하고 꿀잠 자는 이브.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일단 다 샀더니 진주 씻기는 거에만 59만 2,400원. 일단 여자아이라서 좋다는 거는 다 사고 있는데 근데 뿌리마저 되게 유명한 것 같아, 그쵸? 네. 서재방에서 거의 3시간을 출산 준비물 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방으로 왔어요. 살 게 너무너무 많고 사이즈도 어찌나 많은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브도 지쳤어. 저녁으로 피자랑 스파게티 시켰어요. 짜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치즈 오븐 토마토 파스타 스파게티. 옛날 스파게티.
딱 생각했던 그 맛. 엄청 좋아하는 김용모 몽블랑이에요. 큐벨 쿠키 최애.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촉촉 맛있는 빙수집을 찾았어요. 진주 뭐야? 진주 같아. 양양의 님베 빙수랑 한 70% 비슷한 것 같아. 요거는? 그 정도. 그쵸. 맛있다. 행복하다.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 메론 킬러. 요즘 한참 복숭아에 빠졌다가 요즘은 메론에 또 빠져있어요. 원래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딸은 딸인가 봐요. 자기 너무 많이 덜어내는 거 아니에요? 응. 없어지겠어요. 시원해요? 네.